안 꽂았네. 이게 바로 신내림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멀리 안 가고 경복궁 갑니다. 경복궁에서 뭘 하느냐? 와우. 버스 저렇게 급 들어오시면 참 그렇네요. 한 경복궁에 뭘 하느냐? 경복궁에 이제 야간 개장을 시작했다라고 친구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친구랑 만나서 한복 빌려서 안에 야간 개장 놀러 갈 거예요. 날씨가 엄청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바이크 타니까 춥네요. 아, 너무 얇게 입고 나와서 낮엔 너무 더워서 그냥 바람막이만 하나 반팔에 걸치고 나왔더니 아직까지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 출발 가볼까요? 제가 요즘은 아니고 늘 그랬지만은 특히나 지금 좀 기변병이 심하게 와서 힘듭니다. 사실 제가 정말 사고 싶은 바이크는 레블 1100인데 이게 정말 한국에 들어올지, 또 온라인으로 보면은 뭐 내년 말에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또 루머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 눈독들이고 있는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 나이트스터. 요번에 최근에 나온 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할리인데 굉장히 가볍고 이게 좀 스포츠스터 디자인이다 보니까 보통 원래 할리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낮춰서 나왔고요. 그래서 할리인데 레벨 1100이랑 키로수가 차이가 안 나요. 거기다가 시트고야 당연히 낮고 할리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다음 달 그 할리 매장에 연락을 해보니까 다음 달 아마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다음 달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꼭 한번 제가 보러 가고 싶은 바이크 중 하나입니다. 날씨 진짜 좋다. 바이크 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날씨 진짜 좋다. 네, 정말 날씨 요즘 너무 좋아요. 여름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낮은 온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얼마 안 가서 꽤 더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쇼핑 욕구가 너무 늘어가지고 지금 사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일단 되게 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새로 나온 세나. 아직 한국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세나 50C? 카메라 달린 세나, 뉴 세나 너무 구매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한국에 나오면은 구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거 사고 싶은 거는 이제 바이크 가방. 오토바이 탈 때 가방. 그냥 저는 지금 백팩 메고 달리는데 확실히 이게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가방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불안하고 가벼우면은 틱틱 자꾸 막 날려가지고 또 이게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 가방, 그리고 네, 그리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요즘
아,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돈이 쓰고 싶은지. 아무튼 그러랍니다. 아, 이제 곧 광화문 다 왔네. 광화문 정말 빨리 왔다. 늦을 줄 알고 엄청 헐레벌떡 왔는데. 아유, 네, 갔어요. 아유, 네,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친구들은 지하철역 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유턴을 해서 와야 될 것 같고, 어디 세워야 되지? 이쪽은 제가 전혀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나네. 여러분, 광화문입니다. 아, 역시나 너무나도 예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광화문. 그래서 저희도 저렇게 저분들처럼 이제 한복을 빌려서 돌아다녀 볼 거예요. 참, 여기는 올 때마다 너무 예쁘다 생각들고, 밤에 와도 예쁘고 새벽에 봐도 예쁘고, 너무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노래. 근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광화문. 한복도 너무 예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차를 어디에 하냐는 거겠죠? 어디 해야 되지? 모르겠다. 골목 들어가면 좀 세울 데가 있으려나? 아, 저분들은 커플들끼리 남성 한복을 입으셨네. 예뻐라. 저기 귀여운 꼬마 분은 한복 예쁘게 입고 밖에서 그룹부 하고 다니고. 곧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이렇게 또 연등을 다 달아놨나봐요. 유턴할 곳이 있을까? 제발 나 유턴 좀 하게 해주세요. 저기도 유턴 가능한가? 다행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업 배운 거 다 헛배웠네. 그렇게 단장님 수업 듣고 와서 죄송합니다, 단장님. 막상 이렇게 또 하려니까 실전에서는 참 힘드네요. 아, 다들 너무 예쁘다. 어머, 전 가족들이 이렇게 또 예쁘게 차려입고. 하지만 문제는 어디 세워야 하냐는 거지요?
가요 가요 가요. 오케이.